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RF갈드를 부활시켜라. 네, 여러분은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이구, 제가 이제서야 몸이 좀 나아서, 네, 요게 좀 늦게 올라갔을 텐데요. 네, 요번 편도 조금 짧겠지만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네,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된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었고요. 네, 퀘스트가 몇 개 있는데 아픈 사람 구해와라 라는 거. 네, 그리고 얘네들 만월환, 둘 다 만월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오늘 만월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월환을 만들려면 은유어를 낚아야 돼요. 그래서 은유어를 낚으러 갈 겁니다. 네, 지금 소지품에 보면은 없네요. 내가 그때 낚싯대 만들었는데 어디다 넣어놨나 보다. 여기 낚싯대를 꺼내야죠. 네. 여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뭐 나머지는 뭐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먹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어, 은유어가 낚이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은유어가 낚이는 곳이 어딘가에 있다고 하니 그걸 낚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템도 좀 얻어주고 가는 거죠. 자, 오랜만에 저도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건강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그동안 또 제가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라이너와 함께하는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은유어가 잡히는 곳, 네,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무슨 고블린 친구가 나를 위해서 뭐, 그래요, 바로 저기, 저기서 벽 만들어줘 뭐 그랬던 친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볼 때 은유어가 낚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100%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고맙다 너 좋은 녀석. 바로 여기에요. 자, 이걸로 낚시를 하면, 자, 봐봐요, 나왔다. 슬라임 배스를 낚았대요. 설마 저 녀석 저한테 공격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어리, 제가 볼 땐 여기가 바로 은유어가 낚일 것 같습니다. 정어리, 정어리로 안 되는데. 정어리. 자, 정어리로 안 됩니다. 자, 일단 밤이 됐기 때문에 잠을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죠. 이런 때를 위해서 잠잘 수 있는 곳은 꼭 있어야 되죠. 바로 저기죠. 탓탓탓, 슬쩍 들어와서 일단 자면 돼. 자면 다 끝이야. 네, 잠만 자면 돼요.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자,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은유어를 낚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표는 은유어를 낚는 것이다. 너를 잡는 것이지. 왜 안 맞지? 잡았다, 모피다. 제가 볼 때 여기가 은유어예요. 한 5번 정도 더 낚아보고
안 되면 음료를. 어, 라이너 어때? 낚시 라이프는 순조롭냐? 라이너는 낚시 친구들 낚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가르쳐주마. 어때, 들을 거냐? 실은 말이다, 아직 잘 알려지지 못했지만 마비의 숲과 마주한 해변에, 아, 마비의 숲과 마주한 해변에. 알겠지 라이너, 낚시는 마음이라고. 물에 낚싯대를 던져 마음의 눈으로 물고기를 보다가 여기다 싶을 테니까 끌어올리는 거다. 그럼 잘 가라 라이너, 네 낚시 라이프를 응원하겠다. 고맙다. 나의 낚시 라이프를 응원하다니. 자, 이 마비의 숲과 마주보는 해변에서 은유어를 낚을 수 있다라는. 자, 여기가 누가 봐도 마비의 숲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은유어가 낚인다는 건데요. 메탈 슬라임. 메탈 슬라임, 난 저거 잡을 거야. 메탈 슬라임, 쏘지 마. 허허. 야, 물로 도망가면 어떡하냐. 걸렸다. 좋아요. 뭔진 모르지만 좋은 걸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낚시를 계속해보죠. 정어리.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마주보는 해변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마비의 숲. 누가 봐도 여기가 마비의 숲입니다. 여기가 마비의 숲이 아니면 안 되죠. 왜냐면 마비꽃이 이렇게 많은데.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마주보는 해변은 바로 여기겠죠. 여기겠죠. 은유, 오, 여기다. 여기다. 은유, 오, 엄청 낚여, 엄청 낚여. 바로 여기였어. 와, 계속 낚여요. 오, 은유어라는 게 이렇게 구하기가 쉬운 거였구나. 어, 그렇구나. 은유어가 이런 거였어. 대박이에요. 자, 하지만 낚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자, 몇 개나 낚아야 될까요? 저는 밤이 될 때까지는 낚습니다. 아, 은유어 좋아요. 많이 필요하죠, 은유어. 여기가 은유어 서식지구나. 얼른 낚아야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어컨 조작한다고. 네, 여러분, 저는 방에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를 연결을 해놓기 때문에 되게 덥습니다. 그래서 방에 에어컨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요, 제가 작년까지는 에어컨 없이 살았어요. 정말 그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 극한 도전? 이런 거였죠. 세상에, 그 막 땀 흘리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방송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슬라임 정도 낚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뭐 드래곤 이런 것만 안 닦으면 돼요. 자, 은유어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키메라의 날개를 사용해서 거점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왔다. 자, 저 사람들에게 만월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월환 이따 하나 만들어볼까요? 네, 저 사람들한테 만월환을 줘야 되니까 올라와서. 네, 쓸데없는 거는 다 집어넣습니다. 뭐 마비꽃의 꽃봉오리, 굵은 나뭇가지, 정어리! 아, 이거는 들고 다녀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저거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건 먹어야죠. 메탈 젤리, 파란 기름. 네, 만월한 빼내고요. 은유어는 뭐 들고 다닐 필요 없죠. 창고에만 넣어놓으면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옷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회피옷 써야 되는데 천이 없네. 파란 비석하고 파란 비석 언젠가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연습복을 입어야 되는데 튼튼한 천이 없는 거죠. 제가 만들 게 튼튼한 천이죠. 여기서 만든 건가? 튼튼한 천 하나 만들고 이걸로 옷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연습복. 네,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 옷이 망가지면 그때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호란을 달라 그러니까 만호란을 써줍니다. 오! 에리 의뢰한 환자 치료를 완료했다. 와, 에리 의뢰한 환자 치료 완료했다. 고맙구마. 하루만 자겠구마. 자, 원장님, 제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저 멀리서 은유어를 잡았어요. 오, 이럴수가. 환자분의 치료가 끝났군요. 오랫동안 치료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라이너님께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하지만 필요한 치료는 끝났을 텐데도 완치되지 않은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머지는 충분한 수면으로 회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원인이? 그 원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환자들께서 헛소리로 말씀하시던 올루스님이란 분명 겐루아님의 제자였을 터. 혹시 뭔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럴 때 가짜는 소리를. 라이너님 치료는 일단 끝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 저도 참 까발 잊고 있었어요. 실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방에 설계도를 또 하나 그려봤어요. 뭔가 좀이 단정해야 마음도 안정되는 법. 마음이 흐트러져서야 무서운 병이 생기고 맙니다. 라이너님 가능하시다면 부디 이 설계도처럼 방을 만들어주세요. 멋진 의상실을, 잠깐만요.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상실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또 병원에도 자주 가봤습니다만 단 한순간도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옷을 입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가족과의 불화라든지 혹은 뭐 스스로 뭔가 뭐 우울하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옷을 좀 좋은 걸 입어보세요, 기분 전환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 이런 건 정말 처음입니다. 자, 이 방은 뭐죠? 원래 식당이죠. 식당인데 우와, 좀 별로다. 여기는 여기도 별로야. 모닥불 부엌인데 여기다가 놓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방을 만들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뭐 여기다 만들어야지 뭐. 그쵸,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냥 놓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지? 거점을 노리는 몬스터가 나타났다. 상관없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짠! 잠을 자고요. 어디다가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는 소리 들을까? 으아! 잘 잤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닥불 부엌은 이제 불필요해. 사라져라. 사라져. 파괴한다. 파괴할 거야. 전부 파괴한다. 자, 지금 잠깐만요. 이 사람이 퀘스트를 치료를 끝냈음에도 아직 병이 낫지 않은 환자가 있는 것인가?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몰라 병의 수수께끼를 자세히 조사해봐야겠구먼. 라이너, 병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에 그 사이 마을을 조금 발전시켜주지 않겠나? 최근에는 마을이 습격하는 마을을 강화해두는 것도 중요하지.
라이너, 자유롭게 마을을 발전시켜서 빌더로 산책도 성장하는 것일세. 오, 라이너, 마을을 발전시켜 빌더로서 성장한 모양이구만. 하지만 미안하네. 환자들이 결린병의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어. 일부 환자들이 헛소리로 내 제자 올루스의 이름을 부르더라고. 모르는 일일세. 나 아무것도 몰랐어. 어쨌든 라이너, 환자들은 이대로 상대를 지켜볼 수밖에 없겠구만. 계속 마무리 주의하면서 병 연구를 진행하잖아. 하, 네. 네, 미리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좀 쉬었고요. 아무튼 멋진 의상실을 한번, 네,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로 붙여서 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이중 벽으로 할까? 벽을 이중으로 이렇게요? 됐다. 아니야, 이중 벽은 좀 그래. 응? 원대 식당을 파괴하면 안 되는데. 원내 식당은 파괴할 수 없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아이고, 아이고, 자꾸 파괴되네요. 이게 좀 귀찮은데. 근데 그래도, 그래, 한 이 정도로 만들까요? 여기에다가 그럽시다. 벽도 이중이면 좋지 뭐. 아닌데? 좋아요. 요거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 은유어도 얻었고, 저 할아버지는 열심히 약을 만들고 있고요. 저게 그냥 손짓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만드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다 나은 환자는 없나? 한 명은 나았다. 한 명은 다 나왔어. 오, 우와, 병이 난 것 같구만. 라이너씨 치료해줘서 고맙구먼. 나 병에 맞서는 인간은 처음 봤구먼. 당신들 참말로 대단하구먼. 나머지는 아직 못 일어나는 친구 일마를 치료해주고 싶은데, 어쩌면 아직 낫지 않는 녀석도 우리랑은 다른 병일지도 모르겠구먼. 그게 말이지, 계속 몸이 가렵다며 피가 날 때까지 온몸을 막 긁고 쥐어 뜯는단 말이구먼. 무서운 병이구먼. 어떻게든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라이너씨 고맙구먼. 이건 담례구먼 받아죽구던. 네, 어우, 생명나무 열쇠. 자코 구조, 이름이 자코야? 네, 자코 구조에 해냈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한판 붙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이제 설계도를 볼까요? 집문이 2개, 쿠션 의자가 2개, 재봉 작업대 1개, 모닥불 1개입니다 자, 모닥불 하나. 자, 가볼까요? 여기에서 창고를 열고, 이거 집어넣고, 이것도 넣고, 아까 뭐랬지? 모닥불 없는데 만들어야겠다. 여기도 없나? 여기도 뭐 집문도 없고 모닥불도 없죠. 요런 거는 좀 좋은 템이니까, 네, 좋은 템들은 좀 꺼내서, 네, 이런 거 다 꺼내고 이것도 꺼내고, 가득 차서 꺼낼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네, 수납을 많이, 이건 들고 다니는 거라니까. 네, 여기다가 수납을 많이 해요. 저쪽에 수납해두면 좋죠. 자, 아무튼 요렇게 해놓고 일단 모닥불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닥불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집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쿠션 의자가 2개. 목재가 없어. 목재야 만들면 되죠. 목재.
네, 야자나무 원목은 많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쿠션 의자. 항상 쿠션 의자 하긴 뭐 의자에 쿠션 있어야죠.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쿠션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였지? 재봉 작업대 만들려. 목재 다섯 개. 뭐 목재 다섯 개 만들어지죠. 수량 조절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다. 수량 조절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만든다니 200개가 넘게 만들게 되니까 그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요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트트트. 재봉 작업대. 푸샤 푸샤 푸샤! 만들었다. 좋아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익히고. 오케이. 재봉 작업대가 여기, 쿠션 의자가 여기, 여기 모닥불이 여기.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우리 원장님이 좋아하는 옷입니다. 이게 다 원장님 취향이죠. 다 만들었다. 설계도 멋진 의상실이 완성되었다. 바느질 탈의실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야, 이렇게 멋질 수가. 오, 라이너님 큰일입니다. 마무리 군세가 다가오고 있어요. 라이너님 마무리가 싸울 준비되셨지요? 마무리를 통솔하고 있는 건 틀림없이 이 땅을 지배하는 헬콘들일 거예요. 마무리에게 있어 병마와 싸우는 우리들은 거슬리는 존재가 되지요. 역시 언젠가는 이 땅에 죽음의 비를 내리는 괴주 헬콘도르를 무찔러야 돼요. 하지만 라이너님 지금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는 우선이 라이너님 저도 싸우겠습니다. 함께 마무리를 격퇴해요. 아 잠깐만요. 퀘스트 완료는 일단 마무리랑 싸우고 하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뭐 난 뭐 도끼가 있으니까. 헬콘도르는 동료를 불렀다. 와라 동료. 오 세다. 어 뭐야 이거. 어우와우. 얘네 너무 센데? 미안해. 아. 지켜냈다. 끝이야? 아니야 얘들아. 연습복이 망가졌다. 장비. 연습복 장비. 갑니다. 굉장히 강한데요? 적들이 매우 강해지고 있어요. 와, 마을이 조금씩 파괴되고 있어. 얍! 얍! 잡았다. 아이고 선생님! 원장님은 안 돼! 원장님은 안 된단 말이다! 와 이겼다. 여행의 문 빨강을 획득했다. 오! 좋습니다. 우와. 우와 해냈구먼. 대단하구먼. 해냈구나. 대단하네요. 아 라이너님 병이라 무서운 것이로군요. 하지만 부적절히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척 보람을 느끼고 있답니다. 증상이 가벼워질 때의 급이죠. 병이 나은 뒤 기뻐하는 그 모습.
병마 세우는 것은 괴로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런 환자분들을 보기에 노력하겠어요. 아니 아까 이거 만든 거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만든 거는 그냥 끝난 겁니까 이거는? 너무한 것 같은데? 아 옷을 갈아입는구나. 오 애들이 옷을 갈아입는다. 오 그래 그래. 어 원장님도 갈아입으시나요? 할아버지 갈아입었고 원장님은 안 갈아입으셨는데 그 옷을 좋아하시나 보다. 의사들이 가운 입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상실도 만들었고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인다.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긴 무기와 방어구를 파는 가게다. 무슨 일이지? 뭔가 사려고? 어느 걸로 할 텐가? 곤봉은 60골드, 구리검은 180골드, 쇠도끼는 560골드, 가죽 옷은 70골드, 체인메일은 300골드, 철방패는 800골드. 쇠도끼를 골랐군. 그 녀석이라면 560골드 어때? 오오, 구입해주는 거구만. 바로 장비할 텐가? 엉? 직접 장비하겠다고? 좋아! 대개기는 세계를 구한 사명이 있으니까. 고생해서 만든 무기를 주은 돈으로 구입한다. 그런 건 댁만이 가진 특권이지. 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고. 대개기는 세계를 구할 사명이 있으니까. 자 그 밖에 뭔가 용건이 있나? 또 오라고. 옛날에 무슨 용사가 무기 사는 그런 건데요. 네 아무튼 잠에서 깼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행의 문 빨강도 얻었고요. 네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